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디저트 때문에 다이어트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을 위한 디저트 끊는 방법입니다. 정말 신박하고 효과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필수 시청해주세요. 크게 다섯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디저트를 끊겠다는 생각보다 줄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세팅하라. 디저트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든 분들은 디저트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없고 식욕이 왕성하고 활발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디저트를 끊겠다 마음먹으면 그 끊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식욕을 더 왕성하게 해서 결국에는 더 왕창 먹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디저트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진 상태라면 사실 마음먹는다고 다음날부터 갑자기 끊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 꼭 디저트를 정말 끊고 싶다면 끊겠다는 마음가짐보다 줄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세요. 두 번째, 내가 정말 빵을 맛있게 만끽할 수 있는 빵데이를 정해라. 치팅데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평소에는 다이어트 식단 아니면 평소 여러분들이 드시던 대로 드시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 하루에 점심이나 저녁 대신에 빵으로 드시는 거예요. 케이크, 디저트. 또 뭐가 있죠? 핫도그 뭐든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류면 뭐든 준비해주세요. 애매하게 맛없는 빵류 말고 진짜 맛있는 빵집에 한입 먹으면 사르르 녹는 그런 디저트를 준비해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빵을 행복하게 죄책감 없이 만족스럽게 잘 즐겨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과열된 식욕을 만족시켜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빵데이로 한 끼로 빵을 먹은 날은 얘네가 탄수화물이니까 점심에 빵 타임을 했다. 그럼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뺀 다이어트 식단을 드시면 됩니다. 고구마, 현미밥, 뭐 오트밀 등을 뺀 샐러드, 닭가슴살 이렇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비록 고칼로리의 빵을 먹었다 할지언정 하루 전체의 영양 구성은 다른 클린한 날과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점심으로 빵을 먹으면 저녁에도 죄책감 때문에 또 다른 고칼로리를 먹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안 먹으려고 억누르다가 빵을 접하게 되었을 때그 죄책감에 이미 오늘 하루는 망해버린 것 같아가지고 저녁에도 그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유발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아예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저녁에 오히려 샐러드도 두 배 행복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안 되겠어요 하면은 일주일에 두 번도 좋습니다. 다이어트 속도는 더 느리지만 무작정 내 심리를 외면하고 참다가 입 터져서 다이어트 말짱 도루묵 시켜버리는 것보다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선을 각자 생각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빵데이, 빵타임에 빵 먹기 전에 그릇 앞에 음식을 올려두고 관찰 일기를 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 생각해보면 막콩 심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 그리고 모양이 어떻고 얼만큼 자랐고 이렇게 관찰 일기를 적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빵 먹기 전에 자, 제가 해본 겁니다. 이렇게 빵 먹을 거를 이렇게 그림 실력이 없어도 있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꼼꼼히 보면서 한번 그려보고 아 여기는 뭐 빵이네. 아 이건 빵이 네 겹이네. 아 여긴 잼이네. 이게 양파인가? 모르겠다. 이건 노란색이네. 향이 이러네. 향이 생각보다 비리네. 이렇게 자세하게 다 충분히 적어보시고 그리고 한입 먹고 식감 아 이게 부드럽네. 어떠네 어떠네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재료를 조금씩 떼서 먹어보면서 또 아 이건 어떻네. 이건 어떻네. 요건 어떻네. 이렇게 다 세분화돼서 나누어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재료를 하나씩 떼서 또 따로 드셔보시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다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디저트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제 이야기만 들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게 뭐 달라지겠어? 싶잖아요. 근데 빵 먹기 전에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섭취를 하시면 그빵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내가 입으로 먹진 않았지만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촉감 느끼고 그 디저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동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먹는 것 이외에 다른 만족감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해보고 그 음식을 드셔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디저트 다안 드시고 만족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디저트가 크게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파티쉐가 됐다고 생각하고 꼭그 디저트를 그리고 충분히 공부
공부한 이후에 즐기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빵데이 빵 타임에 빵 드실 때 커피는 패스. 우리 달달한 디저트류 씁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살짝 느끼하고 지루해질 때쯤에 커피로 한 번씩 싹 잡아주면 그 조합이 단짠단짠 못지않은 매력이 있죠. 단순단순. 물론 이 두 가지를 정말 맛있게 만끽하며 즐겨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쨌든 디저트도 즐기고 싶고 살도 빼고 싶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기 때문에 적당히 디저트를 즐기면서 살도 뺄 수 있는 나만의 적정선을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디저트를 먹고 싶다면 드실 때 커피를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저트를 드실 때 커피를 패스하고 디저트만 드셔보세요. 액체류도 없이. 생각보다 금방 물리실 수 있어요.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내가 준비한 디저트류를 충분히 드신 이후에 마무리로 커피를 드세요. 다섯 번째, 내가 빵데이라고 정한 날 이외에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은 작게 포장된 디저트를 사 먹어라. 왜 우리가 이렇게 빵데이로 정해놨다고 그날 외에 클린한 식단을 완벽하게 또 해낼 수 없는 날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날은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면 큰 과자 말고 작게 미니 트윅스나 뭐 작은 젤리 이렇게 한 봉에 200칼로리 이내에 작게 포장된 과자류를 섭취해주세요. 과자 먹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을 때는 내 심리가 불안해진 상태라 그때 큰 과자를 사고 여러 가지를 사게 되면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내 입맛을 적당히 만족시키고 과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게 포장된 과자로 입맛을 달래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디저트 끊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디저트 좋아하시는 다이어터 분들이 다이어트용 디저트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용 디저트도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제품들도 너무 많지만 이런 건강 간식들은 보통 먹고 싶다고 집 앞에서 갑자기 사 드시는 게 아니라 보통 어느 정도 구매를 해서 집에 쟁여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디저트가 크게 먹고 싶지 않을 때도 그 다이어트용 디저트를 자주 먹게 되고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크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 내가 다이어트용 디저트를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 번 주문할 때 왕창 쟁여두지 마시고 한 번에서 두 번 먹을 양만 주문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배송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 이태원이나 신사역 친구들과 놀러 갔을 때 대표적인 건강 카페가 있죠. 더 닐크팩토리나 키에리 이런 곳 활용해 주시면 베스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